여기 어떻게 해? 오빠한테 부탁이 있어서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보죠. 지환이하고 희준은 안 되는데 효진이하고 동생은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 있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저,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재경아,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뭘 생각해요? 개똥 오빠 생각해 보고 싶은 모양이죠? 아들은 아깝고 동생은 안 아까워요? 무슨 그런 심보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님 우리 효진이가 그렇게 만만해요? 둘 다 나한텐 금쪽 같은 자식들이에요. 희주 땐 내가 양보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지환이하고 희주는 어울렸으니까. 하지만 효진이는 안 돼요. 검사 아니라 대통령 비서라 해도 장희준이는 절대로 안 돼요. 결국 애들만 다칠 거야. 난 그게 걱정이다. 이것 보세요, 천하의 장개똥 씨. 우리 희주 지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애였어요. 내 앞에서 흘린 눈물이 얼만 줄 알아요? 그런 희주도 단념시킨 사람이 장개똥 씨잖아요. 그 솜씨로 효진이하고 동생도 단념시켜주세요. 그 부탁드리러 왔어요. 오빠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실력 발휘하셔서 꼭 단념시켜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저씨한테 그게 무슨 행패예요? 그것도 직장 근처에서. 너 아직도 그 사람 만나고 다녀? 제가 봤어요. 아저씨 만나러 갔다가 봤다고요. 물 한 컵 뒤집어 쓴 게 그렇게 안타깝니? 바로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행패 부리자는 걸 다행으로 알아? 엄마. 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내 허락 없이 아무 데도 못 가. 출퇴근도 내가 시켜줄 거야. 가을에 아나운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기상캐스터 일만 해. 다른 일은 하지 마. 그런다고 제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해야 돼. 네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될 거야. 엄마 그렇게 만들 거니까. 엄마, 결국 마지막엔 항상 저희한테 양보해 주셨잖아요. 언니 때도 결국 엄마는... 언니하고 너하고는 달라! 난 네가 아까워서 억울하고 분해서 넌 도저히 안 되겠어. 널 데리고 이민을 가는 한이 있어도 안 되겠다고! 이건 압수야. 그 사람 전화만 빼고 다 받게 해줄 거야. 옷 갈아입고 나와. 저녁 차릴게. 크리스티나가 오고 싶어 해서요. 그래, 잘 왔다. 다문화센터에 가서 뭐 좀 알아봤어? 네, 해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왔어요. 원래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교육 받으면 1년만 지나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대요. 그래? 네. 재미있었어? 응. 자기 혼자 다니겠다고 저더러 걱정 말라네요. 그래, 효진이네 집 찾아간 거 보면 다니고도 남겠다. 그러니까 너도 네 볼일 봐. 걔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공부는 언제 해? 엄마, 제가 복학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식당 일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식당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공부나 제대로 해. 그래서? 그래서 이 아버지 왼수를 좀 갚아다오.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덕분에 저 진짜 나쁜 놈 면했잖아요. 나쁜 놈? 응? 아, 착한 놈이야, 착한 놈.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듣는 말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놈만 알아듣냐? 야, 착한 놈도 좀 가르쳐라.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그래? 좋다니 고맙다. 그래, 고맙다. 고맙습니다. 어서 저 집으로 데리고 가.
크리스티나 피곤할 거야. 아휴, 크리스티나, 렛츠고 홈! 너, 높고 싶어. 일해요. 응?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나중에? 그래, 레이러. 나중에. 레이러. 갈게요. 갈게요. 어, 크리스티나.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애기 때문에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돼. 응? 조심해. 자, 어서 가. 들어가. 결혼부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킬 형편이나 돼? 형편이 돼야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 오라 그래서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신부 혼자 예식장에 세워둬? 그것도 그렇네.